떠오르는 태양은 가슴 벅차지만 지는 해는 아쉽기 마련이죠. 사라져가는 왕조를 마지막으로 품은 땅, 강원도에서 고려의 시작과 끝을 되짚어봅니다. 강원도 철원은 궁예와 인연이 깊은 곳입니다. 궁예는 901년에 도읍을 개성에 두고 고려를 건국한 이후 905년에 이곳 철원으로 도읍을 옮겼습니다. 철원 평화의 전망대에 가면 궁예가 세웠던 도성을 멀리에서나마 볼 수 있습니다. 성벽의 흔적만 남은 궁예 도성의 위치는 비무장지대 안쪽. 군사분계선이 도성 한가운데를 지나갑니다. 고려를 세운 뜻은 컸지만 궁예의 폭정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결국 왕건에게 왕위를 뺏기고 명성산으로 쫓기게 됩니다. 추격군에 의해 끝내 피살됐다는 설이 전해지는 명성산. 이곳은 궁예의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해서 울음산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전설이에요. 궁예와 이제 그 왕건의 부대가 이곳 명성산 일대에서 이제 그 접전을 벌였고 그 과정에서 이제 궁예가 패퇴를 했다. 그래서 궁예가 머물렀던 곳이다. 그래서 궁예봉, 또 궁예능선이란 이름이 남아 있는 거죠. 강원도 고성군 왕곡마을에선 고려의 마지막 왕인 공양왕의 흔적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다섯 개의 산으로 둘러싸여 계곡을 이루고 있다 해서 왕곡이라 불리게 된 이 마을은 하늘에서 보면 영락 없는 배 모양입니다. 해위된 몸으로 고성으로 유배온 공양왕. 고려의 충신이었던 한부열은 폐위된 공양왕을 따라 이곳에 내려왔고 그의 차남도 옮겨와 살면서 마을이 형성됐습니다. 왕곡마을은 임진왜란 당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후 하나둘 복원되어 지금은 북방식 전통가옥의 모습을 잘 볼 수 있는 마을이 됐습니다. 북방식 한옥은 안방과 사랑방, 마루와 부엌을 한 건물 안에 나란히 배치하고 뒤쪽은 벽을 두어 추위에 대비합니다. 고려말, 강원도 양양에선 새로운 나라를 꿈꾸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하륜과 조준은 왕실이 지도력을 상실하자 새로운 왕조 건립의 뜻을 두고 이곳 양양으로 내려왔습니다. 기암괴석과 바위섬들로 이루어진 암석 해안, 그 위에 세워진 하조대. 이곳에서 하륜과 조준은 새로운 세상을 계획했습니다. 아름다운 풍경과 천길 낭떠러지가 공존하는 곳. 새 나라를 꿈꾸던 하륜과 조준의 심정 또한 이곳의 풍경 같지는 않았을는지
그들은 훗날 조선의 개국공신이 되었습니다. 강원도 삼척에는 고려의 마지막 왕인 공양왕릉이 있습니다. 공양왕은 무능한 왕이라는 평가와 착하고 여린 성품의 왕이었다는 평가로 엇갈립니다. 고려 멸망과 함께 유배 생활을 거듭하다 삼척에서 최후를 맞이한 공양왕. 이곳에는 그의 두 아들도 함께 묻혀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아마 역사 기록하고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공양왕은 널리 알려진 것처럼 처음에 강원도 고성으로 유배를 갔다가 삼척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아마 그때 이제 무덤을 만들었을 거고요. 태종 때 무덤을 다시 정비했다는 기록도 나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마 고향, 지금 원당 쪽으로 옮겨왔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태종 17년 기록에 따르면 안성에 있었던 공양왕의 초상화를 현 그 고향 공양왕릉 옆으로 옮겨왔다라는 기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미수 허목의 척주지에 보면은 삼척의 공양왕릉이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마 이러한 사실들을 짐작해 볼 때 처음에 무덤을 만들었던 곳은 삼척이었고 어떤 이유에서 고향으로 옮겨왔을 걸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고려의 마지막을 함께한 비운의 왕. 그의 무덤엔 사라진 왕조의 쓸쓸함이 묻어납니다.